네, 조지혜 실장님은 현재 2030 NDC 전문가 기술 작업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K 순환경제 로드맵 작업반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신 바 있는 순환경제 분야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환경연구원 조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중점 정책과제에 해당이 됩니다. 잠시만요. 예. 순서는 다음과 같이 순환경제가 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분야인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그런 순환경제 정책 추진 방향과 함께 지금 25년까지의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가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플라스틱, 배터리 등의 그런 핵심 품목별 이슈와 그리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국내외적으로 폐기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EU를 중심으로 이런 탄소 발자국과 같은 제품 환경 그런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친환경차 보급에 따라서 거기에 핵심으로 들어가는 희유금속에 대한 그런 확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폐기물 발생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그리고 제품 내의 탄소 함량을 저감해 나갈 것인지와 그리고 이런 제품 제조에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원료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급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슈들에 대응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순환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선형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순환경제인데요. 이 폐기물이 발생되기 이전 단계인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부터 자원 소비를 줄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소비 과정에서 재사용과 재제조를 통해서 제품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을 시키는 경제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재활용을 통해서 생산된 재생원료가 이런 산업계에 재투입이 됨으로써 그리고 이런 제품 제조에 투입되는 천연자원에 대한 그런 추출이라든지 가공 과정에서 에너지를 절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폐기물 매립과 소각을 줄여나감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현황을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해서 지금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에서의 순환 이용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그런 유리에 해당되는 이 순환 이용률을 보면 이런 최근에 다시 폐기물이 계속 이게 발생함에 따라서 이게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립되는 양인 최종 처분량 역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관리 정책으로는 이렇게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폐기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그런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8년 대비 한 47% 정도 지금 절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지금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기물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이라든지 수송, 그리고 건물, 농축수산 이런 부분과도 순환경제 요소가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서 보다 적극적인 핵심 수단으로 이제 확장이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순환경제 시나리오를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철강이라든지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시멘트, 그리고 건축, 모빌리티 이런 부분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EU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순환경제가 국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폐기물이나 자원순환 정책을 넘어서 기후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무역 정책의 주류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지금 순환경제가 핵심 의제로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EU에서는 그린딜, 그러니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그린딜에서 이 순환경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보다 이런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라든지 생산 쪽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2월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10대 과제 이제 순환경제 활성화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순환경제를 탄소중립 이행과 연계를 해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듬해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에서도 이런 앞서에서의 그런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을 해서 순환경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K 순환경제 이행 계획이 12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2050년까지 어떤 방향으로 순환경제를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방향과 그리고 큰 그런 전략 부분들이 계획 부분들이 발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이제는 순환경제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의 지금 국정과제에서도 이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가량을 이런 제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이런 앞서에서의 그런 에너지 전환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제품과 관련된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순환성을 강조하는 순환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서양경제에 익숙해 있는 생산이라든지 소비 패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갈 것인가 부분이 과제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 전반의 그런 체계적인 구조 변화 그리고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다섯 가지 그런 키워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그런 사후 관리 측면에서 재활용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그리고 에너지 회수를 촉진할 것인가 쪽으로 자원순환 정책이 이제 추진돼 왔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자원의 전주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밸류체인을 서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이제 중점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부터 이런 그 물질 시스템 기반의 탄소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물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런 그런 원자재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재사용이라든지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그런 물질의 흐름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질 시스템 탄소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런 그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그린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재정 그리고 모니터링 뭐 거버넌스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사전 예방적인 측면으로 이런 제품 그런 설계라든지 생산 그리고 소비 그리고 제품 수명 연장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이제 작업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이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자원 순환의 전과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물질 시스템 기반으로 이게 연계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을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천 감량에서부터 자원 순환성을 고려한 원료 사용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 설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소비와 연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재사용 측면에서는 저희가 재제조와 그리고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재활용 산업으로서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고요. 그리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분리배출이나 이런 선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현대화뿐만 아니라 이런 재활용을 통한 이런 재생원료의 이용 확대 부분으로 해서 결국은 전후방 산업이 서로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재생원료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이제 이런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아래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이행 확산 그런 수단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지금 순환경제에 가고 있는 길목에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느 단계에서 지금 잘 가고 있지 않은지를 정량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정책에 이제 활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행 확산 측면에서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이런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관련된 그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린워싱을 방지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물질의 흐름의 베이스를 두기 때문에 이런 물질 흐름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앞으로 이런 재생 원료라든지 연료의 그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소스가 원료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추적 시스템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이런 혁신 부분에 이제 순환 혁신을 위해서 그런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이라든지 금융 지원 그리고 관련된 블루체인 간의 그런 파트너십 같은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보면 국가 자원순환 지표가 4개가 있는데요. 모두 폐기 단계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단계에 해당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순환경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 전주기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지표 역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 이제 정책 로드맵 작업을 할 때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이런 산업계 시민사회 같이 저희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이해관계자 업종별 이제 회의를 해서 다양한 좀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K 순환경제 정책 포럼을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업계 포함해서 총 41개 기관 63인이 실무자와 전문가와 함께 이 9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로드맵 초안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탄소 중립을 향한 순환경제 사회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측면에서 좀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방향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전주기적인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가고요.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순환경제 혁신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섯 가지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총 7개 부문으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 50년까지 25년, 35년, 50년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단계별로 어떠한 세부 과제들이 추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총 26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자원순환 전과정 관리 측면에서는 우선 소재와 원료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원료 사용 측면에서는 이런 혁신 소재 개발, 그런 상용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재생원료에 대한 시장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친환경 제품 설계가 이제 소비로 이어져서 결국 그러한 기업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연계를 했고요. 그래서 기업이 결국 이런 제품 설계를 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소비로 연계가 되고요. 공공에서도 이런 녹색 공공 조달과 연계를 해서 이와 관련된 초기 시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이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재제조나 재활용 산업으로 저희 초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폐정원 회수 재활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도시 광산이라고 했던 금속 재자원화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이제 대표가 되는 도시 유전에 대한 활성화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폐에너지라든지 부산물을 자가순환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촉진해서 이런 바깥으로 폐기물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순환 이용 촉진하는 방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곧 가까운 미래에 다량의 그런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미래 폐자원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런 배터리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그리고 그 포함한 그런 미래 폐자원에 대한 회수 재활용 체계를 사전에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폐자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단순 소각되는 그런 부분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리고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회수를 해서 활용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시설별 SRF라든지 바이오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 회수율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순환경제 이행 확산 측면에선 저희가 이제 이런 그 기업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리고 공간 단위에서 보다 이런 정책들을 이행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지원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정보 제공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업체에서 이런 부분 재사용이나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체가 돼야 되는데 이런 해체에 대한 정보라든지 서로 이런 부분 그리고 얼마만큼의 그런 원료가 공급될 수 있는지 이런 정보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코라벨링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이런 재활용 용이성이라든지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는 환경 정보에 대한 제공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통계 기반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재활용 통계가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분리를 해서 이런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활용 물질 재활용하는 그런 양과 그리고 이런 시멘트라든지 SRF와 같은 그런 에너지 회수되는 그런 양들을 통계상으로 구분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물질 재활용만의 그런 목표 부분들이 설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를 위해서는 이런 물질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추적 시스템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순환경제 활동을 했을 때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였고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에게는 이제 인센티브로 가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할당받을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하는 그런 개선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금융 부분 연계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간 단위에서는 저희가 특히 자원 집약적인 장소로서 도시와 그리고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플라스틱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식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런 폐기물 흐름도 다르고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순환경제를 위해서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 분야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다섯 가지는 각각 구분을 해서 별도의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니터링 지표 부분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렇다면 25년까지의 중점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소재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석유계 플라스틱을 어떻게 대체할까 부분으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그래서 세부 로드맵 이 부분에 대한 원료를 어떻게 수급할 것이며 물성이나 경제성 부분에 대한 확보에 대한 그 로드맵을 내년까지 이제 개발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재생원료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이런 기계적 재활용 중심의 파분쇄 그런 위주의 재활용으로 재생원료 확보를 했다면 앞으로는 열분해라든지 새로운 지금 재활용 기술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생원료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만약 의무 사용 그런 목표를 제시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속가능 제품 설계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이 부분은 기존의 에코 디자인 개념인데 여기에 순환경제를 더 접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보다 확장한 개념이고요. 기존에는 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재활용률 정도 이제 검토가 되었다면 앞으로 이런 지속가능 제품 설계가 되기 위해서는 원료에서부터 그리고 재사용이나 내구성 그러니까 제품 수명을 좀 더 연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요.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 영역까지도 포함이 되는 확장된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량화해서 등급화하는 것이 자원 효율 등급제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있듯이 이제는 앞으로는 제품에 있어서의 내구성이나 이런 수리 용이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량화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도가 이제 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처럼 마켓 인센티브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제 시장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단위에서 이제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기존에는 생산 관점으로만 봤던 부분이라면 이제는 소비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해왔다면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서 유도해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ESG 가이드라인 부분에 이런 순환경제에 대한 부분 내재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ESG와 연계해서도 지속가능 경영 지표라든지 녹색 조달 이런 부분에서 이런 그 지속가능 제품 설계에 대한 부분 여부 이제 자원 효율 등급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순환 유용성 평가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제품 제조구조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좀 분산된 개별적인 제도가 있습니다만 아직 그 제도 간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속가능 제품 설계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지금 제시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원 효율 등급이 높은 그런 제품을 소비를 했을 때 이렇게 으뜸 효율 가정 구매 환급 제도와 같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 부분도 지금 도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소비 생활이 문화로서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학교에서의 그런 환경 교육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공공 조달과 관련해서는 사실 자원 순환형 제품에 대해서는 장애 요인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이제 충족하는 자원 순환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혁신 제품으로 지정해서 이런 수익 계약 지원이라든지 이런 수요 창출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그린워싱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국내의 재생 원료를 얼만큼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표기 그러니까 라벨링뿐만 아니라 그런 사용 제품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 건설 기준 부분에도 재활용 품질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제조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수요처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안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신제가 아닌 다시 사용된 그런 제품을 폐제품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이런 안정성 부분을 이제 불식하기 위해서는 품질 인증 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산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재제조 부품 우선 사용 시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재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재와 이런 물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 브랜드 이런 육성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산업화할 수 있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도시광산으로 이제 예전에는 불렸다 현재는 이제 금속 재자원화라고 이제 일컬어지는데요. 지금 국내 주력 산업에 필요한 그런 희유금속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국내에 얼만큼의 그런 자금률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열분해 등의 그런 화학적 재활용, 도시 유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조 공정에서의 폐에너지, 부산물 부분은 지금 자가순환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권 해석이 아닌 이런 폐기물 제외 조건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 폐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전 에너지 이런 부분도 회수해서 더 나아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런 산정 방법론과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원 수단에서는 좀 세제와 녹색금리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의 이 순환경제와 관련된 전환 기술 부분들을 신설을 해서 순환경제에 대한 새로운 그런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서비스를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이런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은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방법론 두 건이 이제 등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배터리라든지 좀 향후 다른 그런 품목으로 계속 좀 확장이 필요하고요. 녹색금융과 관련해서도 지금 순환경제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이제 세부 투자 지표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이제 확대돼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과 같이 생산, 소비, 관리, 재생 각각을 아우를 수 있는 좀 지표를 제안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결국 순환경제로 갔을 때 이런 관련 산업에서의 부가가치나 일자리 고용 창출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표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 생산성이나 재생자원 이용률과 같이 기존에 검토되지 않았던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환경산업 통계조사 부분이 이제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주요 산업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행실적 점검할 때 지표를 활용할 수 있고요. 이미 EU라든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런 순환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시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 비교에도 활용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이런 재생 원료나 연료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생산계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폐정원에 대한 흐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올바른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폐기물 관련 통계 시스템 부분들을 보완하고 연동해서 지금 이런 그 전주기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자원순환 물질 흐름 정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그런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플라스틱과 배터리 위주로 조금 더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품목별로 저희 좀 중점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도 지금 개별 그런 부처에서 이런 좀 분산적으로 이런 정책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진이 왔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이 전주기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나 서로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부처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정책 부분과 그리고 R&D 역시 이런 측면으로 지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생산, 소비, 자원화 그리고 전범주 R&D 협력 체계 이런 부분으로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18개 중점 기술 부분을 저희 국가 기술 자문 과학 자문회의와 함께 이제 이 부분을 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부분은 2050 탄소 중립 플라스틱 자원순환 공공 전략에 이제 반영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점 기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열분해 기술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세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계적 재활용이 어려웠던 혼합 폐비닐같이 그런 플라스틱을 폐플라스틱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석유화학 대체 물질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소각 대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EU를 비롯해서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죠. 그리고 재생 납사에 대한 그런 요구, 이런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런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탈탄소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화학적 재활용, 이런 열분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렇다면 열분해 산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과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열분해유는 벙커 CU라든지 이런 퓨얼 쪽으로 연료 쪽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순환경제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석유 기반 납사를 대체하는 그런 원료화 쪽으로 이제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할 때 두 가지죠.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부분하고 열분해유가 어떻게 하면
원료로서 이제 확장이 돼서 재생 원료로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부분으로 이제 검토를 했을 때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이슈 사항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열분해 유가 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 수율이나 품질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투입되는 원료인 폐플라스틱의 품질이나 종류 부분들이 직결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플라스틱 앞으로 이제 고품질의 그런 원료 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런 열분해 재생유 생산 공장에서 화재라든지 폭발 사고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잔류물의 발암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과 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민원이라든지 악취 이런 부분들은 문제로 이제 산간 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런 기존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에 설치를 해서 좀 지역 수요 기업들의 적정 가격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든지 그리고 수송 거리 자체를 이제 최소화해서 CO2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열분해 유의 시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부분은 결국 원료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재생 원료로의 그런 인정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왁스나 염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벙커 CU 등으로 농가 화훼 농가라든지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순환경제 측면에서 산업의 규모 스케일업을 생각한다면 이런 열분해 유의 정제라든지 고품질화 기술 지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석유나 정제 설비에 투입이 돼서 원료화하고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런 온실가스 감축량 부분이죠. 결국은 탄소 중립 이행 측면에서 이런 순환경제의 기업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개별 기업에서는 특히 중소, 중견 기업에서는 이런 정량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부분,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LCI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부 주도로 좀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열분해 시설은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이나 자원 재활용법이나 이런 폐기물 관련 법령에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만 또 여기에서 생산된 열분해 유는 이와 같이 석유화학 시설에 투입되는 원료나 연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석유사업법이나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과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열분해 유라고 하는 시장이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도 들어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간의 이런 상충이라든지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규제 부분들이나 규정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열분해 유라든지 열분해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률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처 간 협의라든지 지금 여러 논의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품질의 그런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분리선별, 물론 이제 소비자로 하여금 분리배출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동에 대한 유도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시설 인프라 측면에서도 이런 고도화라든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좀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 쪽에서의 회수 지원금 이런 부분들로도 좀 개선 사항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외가스나 잔류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시설 안전 기준과 함께 특히 산업단지 부분으로 입지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는 이제 가이드북에 따르면 이런 그 석유 정제품이라든지 화학 제조업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업 그 부분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업종으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에 대한 명확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산업단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수입을 하거나 이제 변경을 할 때는 그런 유관 지자체와 그리고 관할 그런 행정기관의 그런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유관 부처와 지자체 간의 그런 협업 이 부분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열분해 유에 대한 재생 원료 인정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를 재생 원료로 인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는 산정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 방법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열분해와 관련해서도 탄소 발자국 이 열분해 유에 들어간 이제 그간의 그런 밸류체인 상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전주기 평가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법률들이 지금 적용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이제 명확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다부처 정책에 대한 통합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폐플라스틱 선별에서부터 이런 열분해 유 생산 활용에까지 여러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런 순환 공급망을 통해 가지고 협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 수립할 때부터 이런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기적인 협의체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협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배터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위해서 제도 개선은 상당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근데 전기차에서 탈거된 배터리만 국한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배터리라든지 이런 리튬 2차 배터리 전반으로 이제 관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배터리 교환형 이런 리스 사업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부분에 대한 포함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을 할 때 팩을 할 것이냐 모듈 단위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이런 그 적정 모델 수익 모델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성공적인 그런 모델 케이스와 함께 인증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과 관련해서 좀 여러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터리 팩 자체가 해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선별로 지금 진행해야 되고 잔존 가치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재사용 가능한지 재활용으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아주 고비용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둘 다 이제 이런 제조업에서의 그런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친환경 설계 부분으로도 계속 지금 유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재사용 제품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지금 인증 기준뿐만 아니라 이런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에 대한 배터리 부분에서도 필요한데요. 지금 앞서 팩 플러스 열분해 쪽에 갔듯이 지금 이제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주기적인 그런 탄소 관리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지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 방법론에 대한 부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서 이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반납 의무가 없는 배터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작년부터 등록 이제 신규 등록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지자체 반납하는 그 의무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 부분을 관리할 것인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더 이상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소유권은 이제 소비자에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그 이후에 관리를 할 것인가 부분이 아직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배터리 자체가 잘못 관리되면 화재라든지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쪽에 그런 재사용 시장을 고려를 했을 때 재제조가 됐든 이런 성능 평가 보증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매각에 대한 절차 그리고 매각 비용에 대한 표준화라든지 이런 통계 관리 부분들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 평가 자격 기준 기관이 그러니까 기관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응 근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EU에서 2020년 12월에 배터리 규정 프로포절을 냈죠. 그러니까 기존에 2006년에 배터리 지침이 있었다면 이거를 레귤레이션으로 이제 상향을 하면서 더 규제를 강화한 것인데요. 그런데 올해 이제 올해 유럽 의회에서 채택한 안을 보면 2020년 12월에 발표된 그 규정 안에서 보다 더 상향된 조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탄소 발자국 부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재생원료에 대한 사용 의무 이런 목표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돼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재생원료에 대한 잠재량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이런 그 배터리 부분 이제 재사용을 할 때 성능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재사용에서의 성능은 결국 이 배터리가 어떠한 이력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운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전주기적인 이력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래 폐자원 종합 관리 시스템 부분들이 구축될 예정인데 이 부분과 이제 국토부에서의 그런 자동차 종합 정보 포털이라든지 환경부에서의 에코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통합 연계를 해서 결국 배터리 전주기적인 그런 통계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 이 배터리와 관련된 정책들은 정말 다양한 그런 부처의 정책들과 연계가 되어 있죠. 이게 순환경제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부처의 그런 순환경제 전략, 배터리, 앞으로는 이제 리튬 2차 배터리로 확장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순환경제, 저는 정말 순환경제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같이 논의를 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순환 경제, 기존의 뒷단에서 이제 검토했던 자원 순환 부분을 이제는 자원 전주기를 확장해서 새로운 영역들이 지금 이 순환 경제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이거든요. 이 출발점에서 같이 우리가 위민하기 위해서는 이 공론, 같이 논의를 하면서 가는 그런 장이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책 또한 다부처 차원으로 융합 정책이 제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순환 경제가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이런 지속 가능 사회 발전 부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조재 실장님께서는 다음 토론 참여를 위해서 무대에 좌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